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EG4K라는 English Grammar for Korean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강의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미 기초형 문법 EG4K 1단계죠? 100단계 또는 초급형 문법 EG4K 200단계 이걸 다 이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기 오셨는가요? 또는 그 기초나 또 초급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생략하고 스킵 영어로 스킵이라고 그러죠? 건너뛰고 여기에 직접 오셨나요? 만약에 기초나 초급형 문법을 이미 하지 않고 여기에 직접 오신 분들은 제 EG4K의 100 EG4K 100 유튜브나 또는 어디에서 구글에서 EG4K 100을 검색하셔서 EG4K가 어떤 영문법 강의인지를 좀 일반적으로 알고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미 기초나 초급을 하신 분들은 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공부하는 요령에 따라 오는 걸 아시지만은 여기에 처음으로 초급이나 기초 단계를 건너뛰고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EG4K 100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여기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업은 동사시제인데 동사시제, 텐스죠.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제인데 이번 시간에는 과거 완료와 대과거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건 뭐 초급이나 기초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초급에서는 뭘 했습니까? 현재 완료 공부를 했죠. 현재 완료. 기초에서는 동사시제에서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 시제를 그 중에서 우리가 완료 시제를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완료 시제는 이 전체 동사 시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찾아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제는 우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누죠. 우리는 언제 산다? 우리는 어디에 산다? 우리는 현재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살수 있습니까? 없죠. 과거에 사는 건 우리의 어디에? 머릿속에서만, 머릿속의 기억 속에서만 과거에 살 수 있죠. 미래에 사는 것은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언제나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잘못된 거 맨날 후회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통곡을 해봤자 필요 없고 될수 있으면 잊어야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건 닥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어떤 사실, 과거에 뭐 했다, 현재 뭐 한다 또는 앞으로 뭐할 것이다. 이게 단순 시제입니다. 단순 시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라는 건 뭐냐면 완료라는 건 뭘 했다. 여러분 완료했다고 그러죠? 나 예, 완료했다. 완료했다는 말이 다 했다. 그 말이죠. 다 했다. 일반적으로는 다 했다. 그럼 현재 완료는 뭐예요? 지금. 과거부터 뭘 했는데 지금 뭐예요? 다 했다. 또는 뭐뭐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다랄지 뭐뭐 했다. 이걸로 완료랍니다. 완료.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일을 시작해서 과거에 끝냈다. 과거에 어제 끝냈다. 지난주에 끝냈다. 작년에 끝냈다. 이렇게 과거에 끝냈다는 얘기, 과거까지 그걸 했다. 이제 끝내는 거 말고 다른 용도가 있어서 끝냈다는 한 용도고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올 미래에 나는 그것을 다 끝냈다. 다 했을 것이다. 미래니까 했을 것이다죠. 미래 어느 시점까지는 그걸 했을 것이다.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뭘 해보자? 과거 완료를 해보자. 그랬죠? 과거 완료. 자, 그럼 동사의 그 완료형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과거 완료로 할 거니까, 그렇지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I have checked. Have. 이제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I have.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뭣도 있고, 규칙동사도 있고, 불규칙동사도 있죠? 예를 들어서, check 같은 것은 과거는 대개 어떻게 만들어요? 과거나 과거분사는 규칙동사일 경우에는 그 규칙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여서 만들죠? 그러니까, I have checked. 그러니까, checked. 현재, 과거, 과거분사. 그러죠? I have checked. 이렇게 과거분사를 쓴다는 얘기. I have checked the email. I have checked the email. 나는 지금 이메일의 확인을 마쳤다. 나는 지금 언제 지금 전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마쳤다. 이제 마쳤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규칙동사일 때는 sleep은 과거 분사가 sleep slept죠. Sleep slept slept. Slept. 나는 we have slept. 나는 지금까지 자왔죠? All night. 그러니 밤새도록 줄곧 잠을 잤다. 밤새도록 줄곧 언제까지? 지금까지 잠을 잤다. 밤새도록 지금까지 잠을 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현재 완료고 이제 과거는 뭐만 시제만 과거 똑같은 건데 시제만 과거가 되는데 그건 뭐예요? have가 아니라 had로 바뀐다. have가 had로 바뀌는 걸 빼놓고 다음에 똑같습니다. I had checked. 그러면 과거 I have checked email. 나는 과거 어떤 시점에 그 이메일을 끝마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I have checked email yesterday. 어제. Last year. 나는 그 작년에 끝냈어 벌써. Last year. 이렇게. We have read. Read는 이게 read죠. 읽다. read의 과거분사는 read. spell은 똑같고 발음만 다르죠? read. 그러니까 we have read the book. 우리는 언제? 옛날에 다 읽었어. 우리 다 옛날에 다 읽었어 하는 것이 이런 과거고요. 그다음 미래는 이제 have가 현재의 미래 have가 will have will만 더 붙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I will have checked the email. 나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 tomorrow. I will have checked the email tomorrow. 나는 내일이면 그 이메일 확인이 끝날 거다. 끝날 거다. 끝나게 될 거다. We will have run. 어때? 달렸다고 말이죠. 우리는 미리 어떤 시점에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달렸을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중에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과거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할 때 대과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뭐였어요? had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PP라고 얘기합니다. past 과거 분사 participle 그래서 PP라고 영어로 간단히 쓰는데요. had PPT. 이건 had는 뭐예요? 과거. 현재 완료는 have.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쓰는 용법이 여기에 하나 둘 나왔죠? 이거 말고도 뒤에 또 하나 둘 해서 네 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용법. 우선 일반적인 의미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점까지 그 행동이 영향을 미칠 때 쓰인다. 그래서 과거 시작했단 말이죠. 어제 시작했건, 작년에 시작했건, 일주일 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과거까지.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또는 지난 주에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과거에서 과거까지인데, 그 시점까지. 그 전에 시작했던 일이 과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가
과거 완료다 그랬죠? 실제 예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 어떤 시점이 끝난 일이 과거 이전 동작이 과거 어떤 시점까지 그 결과로 남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전에 뭐뭘 해가지고 그 결과 과거에 뭐뭐 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쨌다? 과거에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어때? 과거에 눈을 못, 못 읽어,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럼 눈 다친 게 먼저입니까? 책 읽지 못한 게 먼저입니까? 눈을 이미 다쳤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눈을 다쳤기 때문에 과거에도 책을 못 읽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he couldn't read a book. He couldn't read a book. He couldn't read a book. Because he had hurt his. 왜냐하면은 he had hurt. 뭐였다? 다쳤다. 다쳤다. His eyes. 그는 눈을 다쳤기 때문에 뭘? He couldn't read a book. 책을 읽지 못했다. 눈을 다친 그 결과로 그 때문에 어쨌다? 책을 읽지 못했다. 이런 결과의 의미, 결과의 용도가 있고요. 하나는 경험입니다. 이건 과거 어떤 때 일을 시작해서 과거 어느 때까지 계속 그걸 해본 적 있다는 그걸 과거 어느 때 시작해서 과거 어느 때까지 해본 경험이 있다.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그녀를 몰랐다. 나는 그녀를 몰랐다. 왜냐면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그와 대면한 경험이 없다.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그를 몰랐다. 만나본 적이 없어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I didn't know her. 나는 과거에 그를 몰랐다. 그건 뭐예요? 그 전에. 그 전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났겠지 여자를 만나서 그때 보니까 모르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때?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 여자는 I had never seen, had never seen, had 뭐예요? PPT. Never는 이제 부정이죠. I had not seen, I had never seen her before.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걸 경험을 못했다 하는 그런 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작해가지고 과거 언제까지 계속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시작해서 과거 언제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계속 뭐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I had been ill. 나는 had been ill. be ill, 아팠다, 그 말이죠. 아팠다. for 2 days, 이틀 동안 아팠다. 언제?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 벌써 그 이전에 이틀 동안, 이틀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아프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어제, 그제, 그끄제, 어제, 그제, 그끄제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 어제 그때까지 계속 아픈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과거 완료의 완료적인 겁니다. 완료는 뭐예요? 다 마쳤다. 다 마쳤다. 과거 언제 시작해서 과거 언제에 마쳤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쳤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작해서 어제에 마쳤다. 이렇게 과거, 먼 과거에 시작해서 가까운 과거에 마쳤다는 얘기죠. 먼 과거에 시작해서 막 했다 또는 마쳤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막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 안 왔다. 안타는 현재고요. 현재 같으면 이제 have PPT겠죠? 이제 과거니까 had PPT를 썼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나는 배가 안 고팠다. 왜?
그 이전에 뭘 먹었어? 아니, 그때 너하고 얘기할 때, 그때 막 우리가 점심을 먹고 너하고 얘기하는 때라 막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때보다 먼저죠. 먹었죠. 먼저 먹고 너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배가 안 고팠다. 우리는 막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다. We weren't, weren't는 were not hungry because we had just had lunch. We had lunch 얘도 상관없죠. 우리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Just had는 여기 had는 과거 분사를 만드는 had고 이 had는 뭐예요? No,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만드는 had고 조동사고 그 다음에 had는 뭐예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 just가 없어도 we had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막 먹었기 때문에 just had lunch. 막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럼 지금 보니까 내 경우 전부 다 어땠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완료 보니까 과거 완료 보니까 언제? 과거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일이 언제? 그 이전부터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거가 두 개라 이거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그 일을 대과거라 합니다. 어떤 과거가 있을 때 앞선 과거 그걸 대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두 개가 발생인데 현재 과거 완료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까운 과거에 어떻거나 계속이 되거나 완료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거나 결과가 되거나 경험이 되거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럼 수업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내가 도착한 게 먼저일까요? 아니죠? 이미 수업이 먼저 시작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해요? 도착한 것이죠. 따라서 클래스 수업이 had already begun 이미 시작이 됐다. 어떨 때?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했다. 그럼 뭐가? 이미 시작했다. 수업이 이미 시작한 것이 뭐예요? 대과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기에 도착한 것하고 수업하고 뭐가 먼저 있었나 해서 그 대과거를 뭘로? 과거 완료 시제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과거가 뭐예요? 예, 수업이 시작한 게 대과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과거 완료. had PPT. had PP. class had already begun when I got there. 됐죠? 분명하죠? 대과거는 뭐예요? 과거 완료에는 어떤 행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 둘다 과거죠?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일어난 것이 대과거고 그것을 현재 완료로 바꾸라 합니다. 뒤에 일어난 일을 현재 완료로 바꾸지 말고요. 과거가 두개 있을 때 먼저 일어난 일, 대과거를 현재 완료로 바꾸라. 분명하죠? 만약에 이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왼쪽 아래 뭘 누르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다 노트에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다 읽어보고 해서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두고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시작을 눌러가지고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앞에서 기초랄지 초급 그 과정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좀 빠릅니다. 왜 빠르게 하느냐? 좀 천천히 하면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재미도 없어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좀 박력이 겨려고 말을 빠르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게 특히 영법을 이걸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말이 빨라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아래 바퀴 있죠? 바퀴. 바퀴가 조절하는 이 동영상을 조절하는 그런 바퀴인데요. 그걸 누르면은 이
새로운 창에 뭐가 뜨느냐면은 이 강의의 속도가 뜹니다. 속도를 보면은 2.0에서부터 2.0, 1.5, 1.2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75, 0.5, 0.2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옵니다. 그건 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지금 뭐 그냥 귀담아 듣지 말고요. 모르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은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은 디폴트. 이건 뭐 당연히 다른 조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상태가 되는 게 1.0이고요. 그런데 이미 나는 이걸 아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 간단히 그냥 뭐가 있나 복습 보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30분짜리를 30분 볼게 없죠? 그걸 좀 빨리 보면 되겠죠. 빨리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에다 클릭하면은 1.5배 말이 빠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1.5배 빠라지는 속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미 아는, 자기가 아는 내용은 그것을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아는 걸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면 한 1.5쯤 클릭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 공부이기 때문에 낯설은데 말까지는 빠르시네. 아이고, 좀 천천히 하시지.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0.75를 누르십시오. 그럼 25% 천천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5를 누르시면은 말은 이 정도로 아까 하는 말보다 더 천천히 하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0.5나이데 0.21을 하면은 어떻게 돼? 0.21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0.1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0.5를 누르면은 0.5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건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0.75나 또는 1.5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English Grammar for Korean 이 시리즈 렉처 중에서 초급과 기초 단계를 하지 않고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대과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과거 완료고 대과거를 좀 배웠으니까 학습 우리가 스터디했죠? 스터디는 학습입니다. 학습은 뭐예요? 학습은 learn and practice. 학이라는 건 learn이고요. 배우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practic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그냥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여러분 쭉 그냥 듣고 알겠어. 고개 숙이는 게 배우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게. 그런데 그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느냐?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습을 해야 됩니다. 습. 습은 예를 들어서 연습도 있고 복습도 있습니다. 복습도. 이걸 처음 배워온 사람들은 적어도 연습을 하거나 복습을 해서 완전히 익혀야 그게 자기의 사안 지식이 되는 것이죠. 사안 지식이. 자,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할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나 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객관식 문제죠. 보십시다. I have watched TV. 나는 뭐예요? TV를 뭐예요? 현재 완료죠? 보았다. 또는 I had watched TV, had PPT. 나는 뭐예요? TV를 보았었다. 예, 보았었다. 과거죠? 과거. 이것도 과거고, 이건 과거 완료고, 이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되는 것이고, 과거 원래는 대과거의 시작에서 과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현재가 나오면 현재 완료겠죠? 과거가 나오면 과거 완료겠죠? 봅시다. For 4 hours, 4시간 반인데, when mother came home,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comes home이 아니라, when she came home, 과거에 왔죠? 과거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나는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이나 이미 TV를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미를. 엄마가 뭐 하겠어요? She'll be angry. 엄마 화내겠죠? 너는 자식 공부 안고 4시간을,
하루 종일, 아니, 한낮을 내줄, 뭐, 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she'll be angry. she'll be, 또는 뭐, what I mean, upset, upset, 좀 마음을 상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과거니까, I had watched TV가 되겠죠? He realized that, 그는 그걸 깨달았다. He lost, 잃어버렸다. had lost, 과거 잊어버렸다. lost도 과거죠? 그 다음에 had lost는 그 이전에 뭐 잊어먹었다. his umbrella, 우산 잊어먹었다. 우산이 많이 잊어먹는 거하고 대안하죠? 비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그래서 우산 가지고 왔는데 멀쩡해가지고 그럴 때 그냥 어디에 놓거나 사무실에 놓거나 이제 그 사무실에 놓으면 다음날 찾아주면 되는데 제일 곤란한 게 택시에 놓고 오는 것이죠. 택시에 놓고 그 택시를 찾아가지고 우산을 찾을 수도 없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He realized that he umbrella 이제 언제 when he got off the bus get on은 버스를 타다고 말이죠. get on the bus 버스에서 내리다 get off the bus 그가 버스에서 내릴 때 그는 자기가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고, 나 우산 잊어먹었구나, 이미. 이제 버스는 부르는 갔어요. 아이고, 우산 잊어먹었구나. 우산 놓고 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버스를 내린 것보다 뭐가? 우산을 잃어버린 게더 과거죠? 대과거. He realized that he had lost. Had lost. 이게 만약에, when he get up이죠? 현재가 된다면은, 그냥 뭐예요? have lo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have arrived. 이건 arrived는 과거고, had arrived는 과거 분사죠. The train, 내가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The train, 그 기차는 어땠어요? 벌써 already started. 출발했다 그 말이죠. 출발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기차 출발한 게 문제죠.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차는 떠나고 없습니다. 떠난 기차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어떤 거예요? 과거에 대과거가 이게 대과거니까 그 이후에 내가 그 도착했다. When I arrived, 과거가 되겠죠. He had never studied Chinese. 그는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Before he went to college, he go to college. 그는 never He had never, 과거.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had never started.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When he go는 현재죠? 이건 뭐예요? 과거 분사고. 그럼 뭐예요? 과거까지 해야 되겠죠? When he went to college. 예를 들어, 작년에 학교 갔는데, 그 작년 이전에, 재작년이랄지, 뭐 3년 전이랄지, 그때부터, 중국어를 그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 가서 처음 중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시오. is 비동사죠. is 비동사 바꿔라. mom sick 어머니가 아프다 그 말이죠. mom is sick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엄마가 아팠다. when I visited her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럼 아픈 게 먼저인가요? 내가 방문한 게 먼저인가요? 아픈 게 먼저죠? 그럼 아픈 것을 뭘로? 대과거로 해서 과거 완료를 해야 되죠? 그러면, mom, had, 비동사의 과거 분사, had been. mom had been sick for a week. 일주일 내내 아파서, 그때도 일주일, 전까지, 내가 방문했을 때까지, 그때도 아프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프셨습니다. I lost the cell phone. 나는 내 휴대전화를 잊어먹었습니다. 과거. 과거 잊어먹었죠? That I buy. 내가 산. The day before. 그 전날. 잃어버리기 그 전날. 그 전날 산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 잃어버리면 그 추적하는 앱이 있죠? 그 앱을 꼭 여러분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I lost a cell phone, did I? 뭐예요? had, bought겠죠? had, 과거분사를 만드는 had,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아니, 과거 완료를 만드는 had,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그렇죠? That I had bought. 해석을 바르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무엇인가를 봐서 잘 하라는 얘기죠. I lost the watch. I lost the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먹었다. 시계를 잊어먹는 사람도 있는가요? 뭐, 요즘은 시계 차고 다니지도 않죠? 왜? 다뭐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시계를 찰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큰 건물에 이렇게 커다란 벽시계가 걸려있고 했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시계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It's a Big Ben. 제일 유명한 게, London. 영국에 있는 Big Ben이죠, Big Ben. 아, 그 시계탑을 보고, 아, 몇 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요즘 그런 시계탑이 뭐 거의 줄었죠? 한때는 디지털 시계로 이렇게 나오더니, 요즘 그것도 자꾸 없어집니다. 왜? 각자 시계를 갖다가 자기 휴대폰에 갖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는 시간을 물어보는 걸 영어로 What time is it? 어?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 자기 거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I lost the watch 잃어먹었어요. Which my grandfather had bought for me. 내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사주신 그러면 시계를 사준 게 문제입니까? 잃어버린 게 뭡니까? 사준 게 먼저죠. 그 전에 내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바로 그 시계를 나는 잊어먹었습니다. 분실했습니다. 바보. 그 다음에 after I had cleaned the garden, I had cleaned the garden. 내가 과거에 어땠어요? 과거부터 뭐 정원을 지금 청소하고 있었죠. 정원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I felt tired. 뭐가 문제예요? 청소한 게 문제예요? 피곤하게 느끼는 게, 피곤하다 하는 게 현재예요. 예. 정원을 청소한 게 느껴져? 아, 먼저죠? 그러니까 청소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할 수도 있고, 어? 청소한 결과로. 그 다음에, 되게 그렇죠. 청소한 결과로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이죠. After I had cleaned the garden, I felt tired. 다음 문장을 밑줄 칠 부분에 you 해석. 이것도 잘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I have lived. Have lived은 뭐예요? 살았다고 말이죠? 살아왔다. In Busan for 3 years. 나는 부산에, 어떻게 해요? 3년째 살아왔다. 이거 연습이 벌써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부산에 3년째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너스로 받으십시오. 나는 부산에 3년째 살고 있다고 말이죠. Have lived. Have lived. 이거 뭐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I had lived는 뭐예요? I had lived.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In Busan. 나는 부산에서 과거에, 과거부터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Before I moved to Seoul last week. 지난주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에. 언제? 부산에 살고 있었다. 그렇죠? 나는 지난주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부산에 살았다. 친절하게도 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개나 맞으셨습니까? 다 맞았거나 한두 개 정도 틀렸을 길을 I wish 제가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은 몇개더 틀릴 수도 있죠. 아, 이거 반타작밖에 못 했네. 그분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를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복습 삼아서 쭉 하니 보시는 분들은 안 틀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직은 학은 됐는데 습이 안 돼가지고 학습이 안 끝내. 학습이 마스터가 안된 겁니다. 완료가 안된 것이죠. 그런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언제? 뭐 내일쯤 한번 하시거나 시간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레쯤 오시거나, 혹은 뭐, 이번 주 바빠 도저히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쯤 오시거나, 그러나 한달 뒤에 복습하는 건 많은 경우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은 방금 배웠던 것을 한달 뒤까지 자기가 기억을 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습은 끝나고 바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몇 시간이나 또는 하루나 이틀 시간을 두고,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Repeat. 복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는 앞에서 지금 기초나 초과정 않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한 분들은 다 아시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는 그 연습의 정답이 주어집니다. 정답이 주어지면서 한번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I had watched the TV for four hours. 나는 4시간 동안 지금 과거 TV를 봤죠? 언제? When she came.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나는 4시간 동안 TV를 보고 있었다. 너는 혼났다. 혼나야 되죠? He realized that he had lost his umbrella. 아, 그는, 아이고, 내 우산 잊어먹었네. 하고 깨달았다. 알게 됐다. 언제? When he got off the bus. 버스 내릴 때 알았다.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다. When I arrived. The train,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네. 이런 때는 이렇게 부사, when I arrived,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he had never studied Chinese. 이건 앞에서 했었죠? 어떤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언제? 그가 대학에 가기 전에는, 대학을, 지금 간게 아니라 과거 지금, 작년에 갔건 재작년에 갔건, 그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었죠? 알맞은 형태로 바꾸시오. Mom had been sick. is였죠? is가 Mom had been sick. 왜? 내가 방문했을 때그 이전부터 일주일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편찮으셨기 때문에. I lost cell phone that I had bought the day before. 그 전날 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정신 차리세요. 뭐라 그래요? Be careful. 조심해요. 그렇죠? Be cautious. 응? 좀 세심하게 좀네좀딴 생각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advice를 you can give him advice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시오. 자, I lost the watch. I lost the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Which my grandfather had bought for me.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시계를 과거에 잊어먹었습니다. After I had cleaned the garden, I felt tired. 정원을 청소해서 나는 피곤합니다. 미칠 지분을 유의해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건 앞에서 문제의 답이 이미 주어졌고,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그럼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삼아서. I had lived in Busan for 3 years. 이게 뭡니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뭐예요? 지금까지 부산에 살아왔는데 몇 년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산에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내일 이사를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내일 이사를 갈지 안 갈지. 3년 전부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고요. I had lived는 과거, 이건 무슨 말이죠? 과거 언제까지 살았습니다. 어디에? 부산에 과거 언제까지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Before I moved to Seoul last week. 지난주 서울로 move, 이사 간단 말이죠. 이사 갈 때까지 나는 어디에?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연습도 하고 복습도 하니까 앞에 배운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수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과거 완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Easy English Grammar for Korean 100, Introduction을 봤거나 이미 기초나 초급과정을 한 분들은 이게 뭔가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그 과정을 스킵하고 중급 과정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매 시간 강의가 끝나면은 The End. 자, 강의 끝이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이건 만든 사람은 나다. 이화국
교수, 이게 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왜 써놨느냐면,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 그거 틀렸네요.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어떤 희망사항이 있으면, 말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하지 마세요. 안 고칠 거니까요. 예, 그런, 예, 저한테 이메일을 쓰실 수 있도록 이메일을 주셨고요. 아, 그리고 English for Grammar for Korea는 여러분이 뭐, 어떤, 자기 의견을 거기에다 얘기하거나 좋아요, 나빠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그 뭐, 필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안 좋으면 여러분 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좋으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면 되죠. 소개시켜줄 때는 뭘 소개시켜줘요? EG4K, 이게 검색어입니다. 이화국 교수. 이게 검색어니까 이걸로 검색하면 되니까 이걸로 검색을 하라고 유튜브나 구글에 이렇게 검색어를 알려주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제 홈페이지인데 이게 사이버 교실입니다. 거기에는 영어 영문법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도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제가 전문 분야의 하나가 인성교육입니다. 원래는 화학교육이었지만 영어교육도 오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니까 기후변화 교육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기후변화 교육, 명상, 종교 얘기, 뭐, 죽음 얘기, 신의 얘기, 뭐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들고 많은 동영상을 포함한 그 강의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교실이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이걸 일일이 검색 안 해도 쫙 하니, 예를 들어서, EG4K 301, 302, 303, 이사 그것만 딱 클릭하면은 바로 유튜브가 열려서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가 분들은 꼭 들어가 보시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야, 신난다. 뭐, 보석 발견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읽어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거 쓰라고 해야 되겠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이거 쓰라고 해야 되겠네. 아, 내 친구도 이걸 쓰면 좋겠네 하면은, 그분들한테 소개해서 같이 이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과거 완료, 대과거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땠는가요? 어땠는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제가 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양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 40분 정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요.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I hope so. 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